저기요. 뭐라고요? 와, 이런 거 잘하네. 헐리우드로 난 진출했어. 나는 너무 좋지. 야, 오빠 나 진출하자. 오빠. 같이 갑시다. 내가 연기는 다시 가서 오빠랑 계약해. 예스, 예스. 오케이. 여러분, 제시. 올해 영상은 계약합니다. 네. 제시의 쇼트비. 네, 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우리 지금 어디이시죠? Where are we? We are 이창정. 오빠 가게네요. 나 아저씨 부정 닦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창정 선배님. 예! 혹시 이제 제시의 쇼트뷰를 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를 꼭 챙겨봐. 이 프로그램 위해서 본 거예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보게 된 거야. 아 진짜? 너가 이거 유명해지면서 눈눈난나 아 이거 눈눈 그러면서 이거야. 이번에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눈눈난나 오! 너무 좋은 거야. 예스! 뭐가 너 네! 가노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아시네. 좀 이따 나 가르쳐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아이. 오빠 술집이에요? 어 저기 포장마차. 요새 잘 돼요? 요즘에 뭐 잘 돼. 아무튼 여기 이제 임창정 씨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나에 대해서 네가 여기가 아무튼 임창정 73년 10월 뭐? 야, 잠깐만 다시 임창전 73년 임창전이 아니라 임창 얘 내가 할게 아니 오빠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따 봐봐요. 좀 도전을 해볼게요. 알았어 해봐. 임창정 73년 11월 31생. 오빠 73년생이에요? 73년생. 소 동안. 와 73? 너는 몇 년생이지? 전 88이요. 33? 소 동아! 왜 동아? 33 풍천 임시 집성촌이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솔마이 출생. 이게 뭔 말입니까? 야, 여기 밑에다가 자막 넣어줬고 무죠 항상. 아니 뭐야?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본적이 뭔지 알아? 본적. 너 어디서 태어났어? 뉴욕. 세임. 여기 송말리. 오케이? 아 송말리. 내가 할게 그냥 오빠가 할게. 이거 더 빠르겠어. 자 1990년 영화 남부군으로 데뷔. 95년 정규 1집으로 가수 활동 시작. 별이 되어, 러브어페어, 나의 연인, 날 닮아서 기다리는 소주 한잔. 곡이 들어있는 10집 앨범을 끝으로 가수는 됐 후 연기만 매진. 영화에는 비트, 색즉시고 시실리 2km, 화성성 계란탑, 일본 가위기조, 공모자도 출연한 영화가 무려 단역 제외하고 26편. 총 관객수 2,785만 명.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0월에 대망의 컴백 예정. 가요계와 영화계도 모자라.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아이돌 제작. 대한민국의 진정한 멀티 엔터테이너 임창정! 여기까지를 네가 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오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는 거. 근데 솔직히 결론은 어마어마한 분이고. 너 오빠 언제 제일 처음 봤니? 제가? 저 어렸을 때 테이프를 구매했잖아요, 미국에서. 11살, 12살 오빠가 그때 뭐 소주 뭐였죠? 소주 한 잔. 그거를 보고 와 이러다가 너무 팬이었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 오빠를 제일 처음 본 게 언제야? Maybe 한국에서 10? 몇 년 전? 10 해봐. 10이 아니야. 10이 아닌데 10. 어디서 보긴 했어. 어디서 봤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내일 우리 아는 형님 같이 나가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임창정 오빠를 선배님 어디서 본 적 있냐?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말은 하기 싫어. 뭔지 알지? 90년에 남부군으로 데뷔를 했는데 90년? 90년대 몇 살이었지? 3살. 그러네. 오빠 잠깐만. 오빠의 애들 많죠? 응. 몇 명 있어요? 5? 보이그룹이야. 다 보이그룹이야. 오마이갓. 그럼 딸도 원하죠, 근데 솔직히. 나? 끝났어, 이미. 엊그저께 이렇게 했어. 아쉽다. 딸하면 나면 좋은데. 우리 집사람이 있잖아. 우리 집사람이 있잖아. 그쵸, 근데 그 딸이 하는 임신을. 좀 달리지, 오빠 더 잘해줄걸, 딸? 막내 딸. 다시 연결해? 그래요. 못해. 걱정해봐요. 끝났어.
심창정 씨 하면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보통이었으면 뺄 수 있다고 하는데 오빠는 뺄 수는 없어요. 네, 리스에 임창정 오빠는 연기 너무 잘하고 그런 약간 섹시 코미디 너무 잘해요. 정말 재밌어요. You understand? 아메리칸 파이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빠 그게 너무 재밌다고 그냥. 제가 사실은 그 이번에 시트콤을 찍었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잘하는 거 생각보다. 네가? 그리고 신사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기요. 뭐라고요? 와 이런 거 잘하네. 당신은 뭔데? 그래 잘해. 더 잘하죠. 나 얘 헐리우드로 난 진출했을 수 있어. 나는 너무 좋지. 야 오빠 나 진출하자. 오빠 헐리우드에 진짜 영화 출연할 수도 있어. 저도 출연 지금 많이 왔어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요. 오빠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시나. 내가 너한테 묻어가든 네가 나한테 묻어가든 yes!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오케이. 팀. 그리고 싸이하고는 노래만 해. 그쵸. 영화 연기는 한 달에서 오빠랑 계약해. Yes, 오케이. Yes. 여러분 제시 우리 회사랑 계약합니다. 네. 뭐를 배워야 되나? 뭐 오빠의 기억이 남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빠가 어떤 거로 제일 처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졌냐면 너 어서 좀 놀았냐? 이 씨X라마? 너 어서 좀 놀았냐? 이 씨X라마? 좋지요. 잠깐만요. 넌 오늘 되졌어? 너는 뒤졌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확 달라붙는데 네가 나를 여기 한대 팍 친 거야. 이거는 자연스러워요. 내가 처음 부탁할게. 너 어서 좀 놀았냐? 이 씨X라마? 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진짜... 아!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뭐였지? 됐어, 뭐였죠? 뭐였죠? 지금 그거 맞아. 야 이 새끼야, 됐냐? 야 이 새끼야, 됐냐? 됐게 이런 씨... 새끼야 진짜! 이런 씨... 뭐였지? 제시가 항상 센 언니, 센 캐리 막 이런 거잖아. 지금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런 것들은 잘 어울릴 수 있는데 섬세하고 디테일한 여성스러움이 좀 보이는 그런 연기를 해도 또 반전이고 그런 걸 또 잘 해야 진정한 연기자로서 그렇죠. 거듭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빠한테 매달리는 거야. 오빠한테 오케이. 매달리는 거야. 오케이. 안 되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이것도 연기니까. 그러니까. 힘든데 왜 같이 곁에 있냐고. 힘들면 사랑이 아닌 거야. 나는 그만 갈 거니까 더 이상 오빠 괴롭히지 말고 나도 너 안 괴롭힐 테니까 이제 전화도 하지 말고 잘 살아. 왜 웃어? 아니 오빠 웃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너는 너 갈 길 가고 오빠도 오빠 갈 길 가는 거야. 오빠 힘들어도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야. 진짜 가지마. 빨씨 나 웃어. 이 연기 중에서 또 이 먹방 연기 이것도 중요해. 요거 소주 한 잔에 시그니처 매니아. 이거를 어떻게 전환을 당했다가 10일 만에 구출이 된 거야. 네네. 그래갖고 배고프니까 누가 이거 통닭을 갖다 줘. 네. 우선 하고기를 채우라고. 그래서 네가 여기서 다 이렇게 다 갖다 놔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고맙습니다. 소주 한 잔 고맙습니다. 우연 연기. 오마이갓. 야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야. 이거까지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아. 야 얘들 액션. 배고프실 텐데 이거라도 먼저 드시죠. 그치? 나 잘 보세요. 어머,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I'm a 연기자.
오빠 가능해요?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저 약간 이런 것도 가능해요. 와 맛있다. 이 코너는 히트곡 인터뷰입니다. 오빠는 이제 아주 히트송이 많기 때문에 대표곡 한 소절만 부를 수 있어요? 어 그럼.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어 아. 됐어. 아, 더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뭔 곡이죠 이름? 이게 네. 소주 한 잔이야. 그거는 뭔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곡? 헤어진 연인인데 헤어졌어 제시하고 헤어졌는데 아. 전화를 해 너한테 근데 전화기가 팍 틀려졌어. 근데 그 전화에다 대고 마치 통화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잘 지내지? 근데 이게 true story예요? True story? 어... 그러니까 약간 그... 남자들은 다 true story야. 아 그렇지. 뭐 지금 그래요? 나는 그랬다면 큰일 나지, 집사람이. 난 집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오빠한테 질문하면 본인이 노래에 있는 가사로 대답을 하면 돼요. Yeah, I'm ready. 지금 기분은? 지금 기분은 제시를 만났기 때문에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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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손을 잡아봐 이런 느낌? 신나 신나. 근데 오빠는 뭐가 좋냐면 이 다 갖고 있어요. Very lucky. 뭐 부인도 very lucky. 아니 그치 맞아. 가족들 위해 한마디. 가족들 위해 한마디. 혼자이면 언제나 끝도 없는 그리움이 밀려와 무엇 하나 시작할 수 없던 날들 내 곁에 머물러 주렴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너무 잘해. 뭐야? 뭐야? 잘해요. 자, 곧 컴백하는데 오빠 컴백해요? 오빠 컴백해요? 그래서 나온 거야. 아, 그렇지. 그냥 나올 일이 없지. 16집. 어? 그러면 뭐? 거기에 미니 앨범은 빼고 그냥 정규 앨범만. 16이 지금까지? 지금 나올게. 너 몇 집이야? 무슨 4집이야? 사집 너도 사집 많은 거지. 아 근데 저는 싱글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도 되게 많이 했다. 아니 그럼 미니 앨범은 저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피처링은? 저는 너... 바로 해줄 수 있는데. 아니 그럼 하려고 봄에 하려고 곡을 다 써놨어 너랑 하려고. 아, 왜 안 해줄 거냐 너? 뭐 알아도는 하세요. your comeback is very soon. 16th album? 노래 좀 해봐줘요, 조금. 제목은 아까 얘기했지, 연기하면서.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아, 거기도 술 대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오! 난 그냥 술에 쩔어 있는 거야. 네 생각에? 제발 나를 찾아, 부디 너를 찾아. 이제 놔도 되는 너의 나를 분명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어서 나를 떠나가 왜 이제 널 보낼 수 없었을까 살면서 너와 내가 죽어도 너와 내가 아닌 것은 너 이거 역시 높아서 못 불러 이거는. This is my favorite corner. This is the English global interview. Slowly, please. Wow, 왜 이 정도면 very, very, you know, he understands, okay? Have you ever seen the global interview? 이 전까지 늘 봤어. 이걸 이 처음 겪어보는. 아, 지금 영어, you talk English. 아, 여기 벌써 시작한 거야? Yeah. No, first time. First, this is what we do always.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your global fans in English. Hi, my name is Im Chang-jung, very famous singer in Korean. Actor too, actor too. Yes, oh, okay, of course. Okay, don't take out the actor. That's very comedian important. Comedian too. Oh, yes, that's comedian. Writer. Okay. Yeah. 또 뭐예요? Very cute. Yeah, very cute. Yes, very cute. 제주도. 왜 제주도 얘기가 나오지? My house. Oh, you live in Jeju Island. Yeah. Nature. Yes. Yeah, very good nature. My wife, very one. She wanted to move there. Okay. Do you like wife versus children? Absolutely wife. Why?
son, I have many sons. Yes. But why be only one? Wrong. You can't, 아들들도 사랑해야죠. Right. 그거 당연하지. TMI.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TMI.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예, 예. 근데 오늘 좀 늦어가지고. 갑자기? 네. 갑자기. 정말 잘생겼고 정말 재밌고. 저 굉장히 형님이실 줄 알았어요 저보다. 그 데뷔를 좀 일찍해서 그래. 그래도 그때 임창정 씨가 워낙 또 옛날부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재다. 아재다. 그래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재인지 아니면 요즘 친구들이 쓰는 말을 우리 임창정 씨가 좀 아시는. 나는 완전히 요즘 친구들이 쓰는 말 완전 다 알아. 내가 일부러 공부를 조금 해. 조금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아, 오빠 아기들 제주도에서만 살았어요? 어. 그러니까 좀 달라. 서울 거랑. 아 진짜? 네. 지금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아 다 서로. 이렇게 해보자 맞아. 해보자. 되게 또 수긍 잘한다. 자 나왔다. 첫 번째 문제 삼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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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도 몰라. 삼. 야 근데. 야 삼귀다 모르겠다. 그거 봐요. 야 근데 형님 삼귀다 모르시면 이거 아이 중학생의 자녀를 두고 계시는데 삼귀다 아셔야 돼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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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삼귀다. 힌트 힌트. 숫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삼. 삼을 숫자라고 인식해 보세요. 삼. 삼네. 삼사. 삼사다. 아, 진짜 방송국 3사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어려워. 이게 모르면 3담 4잖아요. 3귀다잖아요. 4 뒤에다 붙여 보세요. 3 4 3. 에, 나도 몰라. 이거는 3귀다. 그다음 4라 그랬어요. 4귀다. 아, 뭐야? 그래서 사귀기 전 단계. 아, 삼귀다, 사귀다. 아니, 왜 그러는데? 오빠, 이해가 안 되지. 저 어쨌든 이거는 그냥. 자, 두 번째 문제. 구치, 구치. 뭐 그거 가방 구치. 구치? 뭐 냄새 난다는 건가? 구치? 구, 구. 구질구질하게 취하지 마. 뭐 이런 거 같아. 그런 말을 잘 안 줄이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치워. 이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유튜브. 아, 구독. 구독. 그죠? 구독이다. 그 취소. 취소. 구독 취소. 오, 정답.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그냥 구독. 취소. 근데 형들이 만든 게 아니야. 형들한테 그래서. 마지막. 별다줄. 별. 별. 별일. 별일이? 어.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계속 불만을 가졌던 그거예요. 다 별거지. 그렇게 별 다 별 별거지 다네 이런 건가? 별지 다네. 비슷한 거 비슷한. 제시가 계속 불만을 품었던 거 그거. 별 별 다 줄. 별 별개 어? 다 진짜 별개. 근데 표정으로는 맞췄다. 별개 별개 다 줄이네. 오 맞아요? 별걸 다 줄이네. 별걸 다 줄이네. 별 다 줄. 별 다 줄. 완벽한 아재로. 근데 아니야 아직... 나 막 나 그런 것도 알아 막 소확행 막 이런 것도 소확행 막 이런 것도. 진짜 10년 전에 소확행. 그래서 이번에 네. 형 노래 신곡 제목이 소확행이 있어. 그럼 안 되는데. 단짠 뭐 이런 거 단짠 알아? 단짠. 어떻게? 얘 모를 것 같아. 짜장면인가? 단짠. 단짠 몰라? 아 단 거 짠 거. 단 거 짠 거. 그걸 단짠이라고 해야 되잖아. 아 왜요? 뻥이 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오빠 쓰지 마요 그런 거. 난 안 써. 안 쓰는데 노래에 썼어 이미. 단짠해 좋아. 이렇게. 아니. 낄낄 빠빠 뭐 이런 것도 알아 난.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져 빠져라. 아 나 진짜 많아. 아 낄낄 빠빠. 근데 그 끼끼 빨빨은 뭔가 느낌이 없어요, 그죠? 오빠, 그죠? 맞죠? 끼리끼리 잘못 빠질 때 빠져. 그렇지, 연기가 약간 들어가줘야 돼. 네. 야, 낄 때 끼고 빨 때 빠져, 씁씁 이렇게 해야 돼. 아, 끼끼 빨빨 이거 안 오잖아. 아니야, 아니야. 어, 아무튼 오늘 이제 임창정 오빠 선배님이 마무리가 이제 돼요. 마무리가 됐다. 되게 무서운 말이야. 아니래. 마무리가. 임창정 선배님 마무리 된다니. 오빠 작업하려고? 아, 저 오늘 너무나
나와줘서 고맙고요. How do you feel? 오늘 쇼트비 어땠어요? 오빠는? 아, 내가 왜 이 콘텐츠가 딱 뜨면 왜 내가 터치를 하게 될까? 오늘 와서 보니까 아, 이런 엔조이한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었구나. 아,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역시 제시다. 네. 제시가 왜 이런 대스타가 됐는지 옆에서 보니까 또 더 잘 알겠고 최고였어 오늘. 아 진짜죠? 아 진짜고. 마지막으로 언제 나오는지? 네, 10월 19일 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거고요. 노래 제목은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영화는 또 안 나옵니까? 나와. 오 마이 갓. 내후년 정도에 영화가 들어올 예정이야, 나한테. 들어올 예정이야, 나한테. 아. 나도요. 너도? 너도? 나도 돼. 하고 싶어, 되게 그거. 아, 좀 해주세요. 저 그런 거 하고 싶다고. 그런 거 하고 싶다고. 나 노래만 할 거 아니라고. 연기도 좀 할 거라고. 나도. 암튼, 오늘 너무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통닭 맛있게 먹었어, 소주 한 잔. 안녕하세요. Give me sexy. Let's go, bad girl. Heart a lot bigger. 아, 나 무거워. 진짜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었어요. Every day I see the stars shining bright into my life. Oh yeah, oh yeah.